자, 오늘의 수급 중후장대 묵직한 기상. 아, 타이틀을 엄청 세게 뽑아오셨네요. 네. 두산 인프라코어, 두산 중공업, 대우건설, KG 동부, 제철, 태영건설 모두 경기 민감주들이군요. 이거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. 지금 외국인 기관 지금 현재 잠정 순매수 상위에서 네. 코스피 코스닥 섞어서 뽑았거든요. 지금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 상위가 이래요. 지금 이러고 지금 삼성전자는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3위 안에 둘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고 있어요.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지금 굉장히 커졌고 뭐 굉장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대놓고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는 빨래줄 차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빨래를 넣는 것 같이 지금 정말 지겨운. 근데 이 지겨움이 이제 지겨워서 탈피할 것 같은 기분만 있잖아요. 근데 이 지겨운 기분을 훨씬 더 긴 장시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후장대가 많이 나오잖아요. 중, 무거울 중, 무겁잖아요. 철강제 같은 게. 그리고 후, 두꺼울 후, 조선 후판, 조선 배 엄청 두껍잖아요. 후판이. 그리고 장, 긴 장, 길다. 대는 큰데.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. 장치 산업, 이른바 뭐 조선, 철강, 기계, 건설 이런 것들이에요. 지금 묵직한 기상이라고 한 것도 뭐 중후장대에서 나온 거고 기상이 또 한자로 안 표현해놔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기백에 대한 기상도 있을 것 같고 아침에 기상하다의 기상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되게 애드립으로 한 건데 네, 그럴 것 같아가지고. 아,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올라갈 때다 뭐 이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건가요? 이미 좀 순환매가 돌았어요. 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14년에서 16년에 보시면 네.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던 건설, 기계, 건자재들이 엄청난 시세를 했거든요. 제가 보기에 지금 좀 심상치가 않지 않나.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다. 그렇죠. 지금 완전히 공급으로 전환이 됐어요. 모든 게. 야당, 그렇죠. 정책이, 여당 가릴 거 없이. 예, 그렇죠. 예. 지금 워낙에 불만이 많은 데다가 게다가 거기에 LH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.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여당에서는 공공 재건축을 밀어붙였는데 LH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상황이.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밀려있던 민간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. 지금. 네. 누구나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상황 자체가.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.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경기는 경기 회복 때문에 풀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. 그동안 계속 이게 때렸던 규제로 때렸던 이 부분이 풀리는 상황. 이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2014년에서 16년도만큼의 건설 경기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지금 너무 지금 사실은 바닥권에 있거든요. 사실 멀리 보면. 뭐 HMM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신호탄을 강하게 싸서 오늘 이제 또 외국인 기관이 이제 팔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요거 네. 네, 이 정도로? 시간이 있나요? 네, 없을 것 같아가지고.